어디 가세요? 제 사랑을 찾아 떠납니다. 목포로. 제 인생의 마지막 소개팅을 목포에서 보내기 위해. 아니 근데 오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오늘 좋은 날인 건 알고 왔는데 저희가 오늘 네. 목포에 대해서 관광을 네. 할 건데 저희가 이제 1:1 커플로 여성분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약속 네. 시간이 잠깐만요. 그분 혹시 제 뒷모습 보고 안 오시는 거 아니죠? 근데 오늘 아침에 재창 씨 얼굴을 보여드리긴 했거든요. 아씨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나는 만나야 매력 있는 사람이야. 자 일단은 그러면은 먼저 이동할까요? 그냥 그. 아 좀만 기다려보세요. 자 오시겠죠? 저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원래 멋있는 남자, 인내심 있는 남자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오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강재창 JK라고 합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유리라고. 유리?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름이거든요. 아, 제가 예전에 핑클도 제일 좋아했었던 연예인이 성유리 씨. 아 됐습니다.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오늘 저희가 전국 3대항 6대 도시 목포에서 1:1 데이트를 진행할 건데요. 저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네 갑시다. 네. 그 지금 몇 년생이죠? 96이신 거죠? 네 96. 96년생이고 제가 89년생이니까 7살 차이에요. 7살 차이가 7살 차이 그냥 바로 결혼한다는 말이에요. 목포에선 그런 약간 썰이 있어가지고 아 목포 오신 거 있어요? 아 네네네네 혹시 말 편하게 해도 되나요? 아 그럼 아 그럼 네. 아니 당연히 당연히 편하게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면 말 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오빠라고 불러야 되나? 아 오빠 오빠님 아, 설렌다. 나도 목포를 두 번을 왔었어. 근데 일 때문에 왔어. 그래서 오늘은 좀 유미랑 너무나 유리랑 유민 누구지? KTX 그 직원분 이름이 유민인데 아 유민 아니 이름을 헷갈려 하시더라고 유민이라고 아니 이렇게까지 자리를 만들어줘도 돼 진짜 아, 죄송해요 저희가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가기 전에 장소에 걸맞는 의상을 갈아입기 위해서 의상 대여실로 왔습니다 유리야 가자 그거 아 이게 아이유 씨죠? 아 또 네. 아, 유리 씨가 또 아이유 씨만큼 또 아름다워서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의상은 위에 있으니까요 일단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네.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우와 어 근데 여기 진짜 옛날 그런 감성이 느껴진다 와, 빈티지스러운 예쁘다. 아 근데 유리는 예뻐서 솔직한 얘기로 어떤 걸 입어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아 진짜 내가 고를까? 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파격적으로 가자 뒤에서 땀? 아 싫어 나 옷에 진심이야 옷에 진심이구나 와. 난 이걸로 하고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유리야 아 어머 대박 와 진짜 예쁘다 잘 어울린다. 어, 아니 근데 올라 와봐봐. 와, 지금 너무 예쁘다. 사귀자. 아 미안해, 아, 씨,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그러면은 저희 뭐 본격적으로 좀 유리 씨랑 한번 데이트. 네, 그러면 저희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같이 갑자기 뜬금없이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더운 날 있잖아. 그치. 근데 그런 날이 기억에 남아. 아 그런 거야? 잠깐만 잡을게요. 지금 설레게 지금 스킨십 벌써 하는 거야? 여기 어디죠? 자 여기 첫 번째 장소는 근대 역사관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미션은 JK 씨가 여성분의 인생 샷을. 아 오케이 좋아. 오늘 한 4만 방 정도를 찍어가지고. 아 여기 내부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일단 오른쪽으로 먼저 한번 가볼까요? 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누르면 오, 이제. 누르면. 불이 나오네. 예, 이게 1910년도. 10년도에 목표 도시가 이렇게 돼 있어. 뭐야, 이거 어떻게 볼까? 안 되는데? 그래, 갔다 가자. 가자. 오늘은 내가 어떻게 보면 1일 데이트잖아. 사실 그게 1일 남자친구인 거야. 그치, 맞아. 남자친구끼리 뭐 팔짱 뭐 온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어색할까? 아, 네. 그치. 난 좀 어색했지. 여기다. 인생샷이 여기네. 잠깐만 지금 진짜 농담이 아니고 목포의 여신이야. 진짜. 잠깐만 나 이거 오늘 데이트가 아니라 꼬봉 아니야? 아 말해 지우도.
다음 장소로 바로 이동할 건데 배가 많이 고프신가 봐요. 오늘 밥은 안 먹여?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오늘 두 분의 사랑 책임집니다. 와우. 따라오세요. 자, 저 이따 3만 원 입금할게요. 네. 따라오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어디죠? 아름답고 숨은 공간으로 데이트 코스를 준비를 한 건데 대창님이 준비한 건 아니고요. 아, 내가 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는 드라마 영화 촬영지로 자주 등장한 골목길인데 네, 여기가 레트로한 감성으로 보존이 잘 돼 있어서 아주 핫한 곳입니다. 근데 뽕짜 아이스크림 되게 좀 추억이다. 여행은 누구랑 오냐가 참 중요하네. 그럼 왠지 알라야지. 여기 슈퍼 진짜 실제로 뭐 판매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실제 슈퍼야. 이것도 여기서 산 거야 실제로. 그죠? 아닌데요? 아니라나요. CU에서 샀는데. 아 CU? 아 CU. 아 근데 여기는 이제 또 CU랑 좀 달라. 여기 보면 아이스크림 실제로 팔잖아. 아닌데요? 안 팔아? 안 팔잖아요. 안 팔아? 이제 안 파시나? 언제부터 안 파시기 시작했지? 아니 근데 잠깐 오늘 알아본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맞아요? 목포도 알아가고 너도 알아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궁금한 거 있어요 저한테? 유리는 이제 데이트할 때 어디 가는 게 좋아? 장난해. 못소리죠. 너무 식상했다. 아, 유리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 실제 이상형. 웃을 때 예쁘고. 왜 웃지? 갑자기 모르겠어. 표현을 예쁘게 해주는 사람. 만약에 연예인으로 비유하자면 약간 송중기? 송중기? 자 그럼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하고 송중기. 우리가 지금 험난한 길을 가야 되거든. 여기 경치가 엄청 아름다워. 위에 올라가서 여기 아래 동네를 보면은 갑시다. 그럼 가봅시다. 렛츠 고. 렛츠 고. 아, 필름 카메라 챙겨올 거야. 여기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시는 동네야. 그런 온금동이라고. 와, 여기 좋다. 힘들면 얘기해. 내가 업어줄게. 당연히 업어주지. 아, 그것도 못 해주면 한번 업어. 아, 체스. 진짜 진짜 올라타. 와. 아. 유리 너가 생각보다 많이 먹는구나. 아, 맞다. 맞다. 40kg대지. 맞아. 근데 내장 지방이 좀 있네. 내려놔도 될 것 같아. 내가 걸을게. 자. 그냥 엎어줄게. 아니, 아니, 아니. 너, 너, 너. 아무 나 되게 좋을 것 같아. 아, 이거, 왜냐면 이제 도둑 들어올까 봐. 무슨 도치 같아. 아, 정말 시원하다. 와, 카페 예쁘다. 들어가보자.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에이드 하나고. 네. 네, 민트 레몬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미쳤다, 미쳤다. 너무 좋은데? 짠. 아 좋다. 마지막 연애가 언제인지 물어봤네. 노코멘트 할게. 마지막 연애가 언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노코멘트. 내가 진짜 좋아하는 감성이 뭔지 알아? 네. 이거 봐봐. 일어나서 봐봐. 오. 이 감성 있지. 너무 예쁘다. 지붕 색깔들도 다 너무 아름답고. 아 바다였어? 바다보다 너가 훨씬 더 예쁜 거 같아. 그럼 멘트 하지 마 진짜. 네? 아 그럼 하늘보다 예쁘다고 할게. 저 배고프지? 너무 배고프다. 아 전라도 하면 내가 떠오르는 거는 난 솔직히 진수성치 아니야. 오, 그래서 전라도 떡갈비. 아 배고파. 빨리 먹자. 맛있게 드세요. 네. 먹어야지. 맛있다. 오빠 내가 먹여줄게. 잠깐만 입에 있는 거 좀 삼키고. 아니 더 먹어 더 먹어. 많이 먹고 살찌어야지. 아까 나 제대로 못 먹더라. 나 또 먹어주려면. 알겠어. 살 짜야지. 고마워. 나 이런 걸 진짜 못해. 뭔가 서울에서 먹는 밥이랑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 아 그건 그거 같아. 나 먹고 처음 먹었거든. 너가 아까 나 먹여줬으니까 나도 먹여줄게. 나도. 맛있지? 그래. 내가 목포를 처음 와봤는데 오빠 다 직접 알아보고 막 한 거 같아. 그럼. 이게 뭐가 그렇게 막 유명한 거야? 그러면? 목포는 진짜 맛의 도시라고 해. 그래서 음식들이 정말 너무 맛있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육해공을 다 맛볼 수 있지. 마지막 장소는 슬로우시티 목포의 아름다운 풍경을 와우. 한눈에 볼 수 있는 와. 목포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그냥 네. 케이블카가 아니라 국내 최장 길이, 최고 높이, 대한민국 최고라고 볼 수 있는 이 최고 대한민국 넘버원 대망의 마지막 미션은 네. 사랑의 자물쇠 걸기입니다. 아, 타면 돼? 오 뭐야? 와 바닥이 이래. 와 대박. 목포의 가을이 보인다. 케이블카 몇 번째세요? 여자나? 아니 그냥 몇 번째야. 나는 케이블카 지금 이게 태어나서 두 번째. 두 번째 맞아? 아 지붕들이 되게 알록달록하지. 알록달록하구나. 굉장히 아름답지. 저기 봐봐 저긴 또 다 핑크야. 아니 되게 뭔가 힐링되는 느낌이야. 여기가 분위기가 아주 기가 막히니까 살짝 네. 어두웠으면 더 좋은데. 뭐하려고? 진짜 얼굴 빨개 됐어. 우와 뭔 생각했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럼 바로 밸런스 게임. 바로 밸런스 게임.
유리 씨부터 갈게요. 마마보이, 플레이보이. 마마보이. 남자친구 집에서 친구 팬티, 친구 집에서 남자친구 팬티. 남자친구 집에서 친구 팬티. 인싸, 아싸. 맞아, 인싸. 포옹하기, 손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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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손잡기 좋아한다. 아, 그래서 안 가. 포옹하기 원하면 내가 포옹할 수 있어. 근데 여기 좀 위험하잖아. 어.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선상에서. 무서워, 여기? 어? 무서워. 아니야, 너가 무서울까봐. 내가 무서워. 어. 나 솔직히 너가 조금 무서워. 왜?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딱히 없긴 한데. 내가 무서워. 어. 와, 사람 많다. 사진 찍어도 돼요? 카메라 여기 봐주세요. 방금 찍으신 사진이에요. 포즈 그대로. 우리의 목적지! 잠자리들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다. 잠자리 많다. 와, 이거 너무 예쁜데? 와, 보아도 전망대. 저기가 우리 이제 종착지지. 도착했네. 근데 오빠 펜 갖고 왔어? 여기 편지 뭐 썼던데? 펜? 어. 펜이 마음속 메시지를 넣어. 어, 잠깐만, 뭐 다신 보지 말자고? 아, 나 뭔 소리야. 지금 다 들렸는데? 나 만들었나? 기분 탓. 기분, 기분 탓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리고 후원 모음 이뤘어요? 일단은 오늘 하루 목포에서 유리 씨와 함께 했었던 시간들 정말 너무 행복했고요. 덕분에 너무 좋았고. 여기에다가 제가 마음속에다가 다시 이 키를 들고 올 수 있을 것인가? 방금 별로 멋 없었죠? 네. 오늘 하루 제가 목포에 처음 와봤는데 JK 오빠 덕분에 굉장히 아름다운 것도 많이 보고 피부까지 타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서 되게 굉장히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대상님은 어땠어요? 성격이 너무 좋으셨는데 오늘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더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제 마지막 네. 결정만 남았는데요. 유리 씨, 나중에 네. 제창실 한 번 더 만날 생각이 있으면 네. 30분까지 목포역으로 와주세요. 목포역? 저는 아닌 거죠? 네. 근데 죄송한데 지금 케이블카 타고 당장 택시만 타고 가도 그 시간에 도착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우리를 뭐 갈라놓게 하려는 뭐 속셈인가요? 사람이 많아. 네. 6시로 바꾸겠습니다. 가요? 갈게. 아니, 피디님, 네. 언제 와요? 시간이 꽤 많이 흐른 것 같은데, 피디님? 뭐, 이해합니다, 뭐. 이제 가는 거죠? 진짜 안 와요, 근데? 아이씨, 어차피 목표는 목표였잖아. 괜찮아, 뭐 재창아,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지. 어차피 목표는 목표긴 한데, 않아요?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었잖아. 아, 참 뭐 좋다. 오늘 기차 타고 이제 서울로 가면 되는 거네. 정말 재미있는 촬영이 되었었는데 JK 오빠는 저한테 약간 이성이기보다 친구처럼 든든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촬영한 것 같아서 저에게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안녕!